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씨입니다. 오늘은 정민호님 11월 스케줄 보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일에 MBC 출발 비디오 여행 12시 10분에 나온다고 한 거, 그거 말씀드렸었죠. 1일날, 11월 1일날. 네. 그리고 위스트롯 콘서트 얘기도 했었죠, 제가. 근데 제가 4일날 수요일이죠, 뽕숭아 학당 음원이 나온다는 거 12시에 말씀 안 드렸었고요. 또 뽕숭아 학당 오후 10시에 한다는 거 말씀 제가 안 드렸었죠. 네, 뭐 다 매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11월 5일날 사랑의 콜센터 오후 10시에 네, TV조선에서 한다는 말씀 안 드렸었습니다. 네, 부족한 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마찬가지로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런 건 미스터트롯 콘서트에 대해서는 11월 6일 그 다음에 요건 말씀 안 드렸었죠. 사랑의 콜센터 음원이 11월 6일날 12시에 나온다는 거, 이것도 뭐 매주 네,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11월 7일로 넘어가 봅니다. 11월 7일날 콘서트 하신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8일날도 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11월 11일날 네, 뽕숭아학당 음원이 12시에 나온다는 거 말씀 안 드렸고, 그 다음에 뽕숭아학당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한다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렸었죠. 네, 그리고 11월 12일날 사랑의 콜센터 네,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한다는 거 말씀 제가 안 드렸습니다. 10일날 위스터트롯 콘서트 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13일날 마찬가지로 네, 사랑의 콘센터 음원이 12시에 나오네요. 이날 위스터트롯 콘서트 한다는 거는 이미 말씀드렸었고요. 저번에 스케줄 방송으로요. 장민호님 네, 14일날 네, 위스터트롯 콘서트 하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고, 15일날도 마찬가지고 네, 11월 18일날 뽕숭아 학당 음원이 12시에 공개된다는 거, 그리고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뽕숭아 학당이 한다는 거, 이거 네, 말씀 안 드렸습니다. 뭐 매주 하는 거긴 한데요. 11월 19일날도 오후 10시에 네, 사나이 콘서트 한다는 거 말씀 안 드렸고요. 네, 19일날 위스터트롯 콘서트 한다는 거는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11월 20일날 사랑의 콜센터 음원이 12시 공개된다는 거 말씀 안 드렸었고, 그 다음에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한다는 것은 제가 저번 스케줄 방송으로 말씀드렸었고, 11월 20일 장민호님이 네, 미스터트롯 콘서트 한다는 거는 네,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렸던 게 11월 25일 12시에 뽕숭아학당 음원이 공개된다는 거, 그리고 TV조선에서 10시에 뽕숭아학당이 한다는 거 말씀 안 드렸죠. 그리고 11월 26일날 저녁 10시에 사내 콜센터 한다는 거 말씀 안 드렸고요, TV조선에서. 그리고 11월 27일날 사내 콜센터 음원이 12시에 공개된다는 거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보충 스케줄로 한비TV가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